아유. 아이고, 잡았다. 형아, 야, 괜찮아? 저기, 여기 애기 좀 부탁할게요. 늦어가지고. 네. 뛰어와서 숨은 차는데 그 덕에 몸이 다 풀렸네? 니들은 대졌다는 얘기지. 쫄리지? 쫄리지? 재밌네. 꽃말이 뭐게? 회로 시작해. 맞춘 사람은 살려줄게. 회르나? 땡. 페이스북? 땡. 야, 하지마. 쪽수가 몇 명인데 쪽팔리게. 얘들아, 하객진. 야, 하객진이 뭐야? 명란 멍청아. 명란. 5, 4, 3, 2. 해버린. 빠? 딩동댕? 너 빠져. 야, 까! 얘들아, 쫄지마. 밥이야. 집중해! 여기까지. 앞으로 일진 들어오란 얘기 안 할게. 여자끼린 때리는 거 아니지. 말로 하자 말로. 네 실력 봤어. 아니, 진정한 여자는 주먹으로 말하는 거야.
너 입으로 확실히 알았어. 나 나는 외모 1등, 너는 싸움 1등. 아유, 잘 먹고 싶냐? 야, 아까 써니 봤냐, 걔네? 어? 이게 뭐야? 다리가 너무 짧아. 짜쳐 짜쳐. 야, 하기 찌는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 봤지? 명아 명아. 왜? 왜? 뭐야? 아는 사람이야? 야, 먹고는 좋네. 용해 필란다. 지랄들 하세요. 꽃다발 보나. 눈이 딱 꽃다발 보는 위치가 아닌데. 딴 거 알고 보는구만. 저 꽃다발 받은 여자 얼마나 좋을까? 야, 돈다발 받은 여자가 훨씬 좋은 거야. 꽃이 제일 좋아. 나중에 꽃집 차려서 고상하게 살고 싶어. 플로리스트 정이라고 불러줘. 네, 명언해. 그러면 나는 머니리스트. 오빠는 냄새가 안 나? 조금 나네. 그치. 대현 오빠. 어? 오늘 같은 날 꼭 그랬어야 돼? 오늘은 뭐야? 또 강아지? 아니면 제비다리라도 고쳐줬어? 어떻게 알았어? 아, 오늘은 그 진짜 조그마한 새끼 고양이가. 아, 새끼 고양이? 아주 맛이 있어가지고.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오빠는 너하고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거 오빠 생각인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오빠 분신은 돌려줘야지, 그치? 오빠 형이랑 잘 놀아, 잘 지내고 갈게. 정은아, 가지 마. 놀고 있다. 왠지 맨손? 그치 그치. 야, 너 맨손 있냐? 있었지 어제. 아이씨, 지 혼자 같아. 뭐야? 아, 묘하게 티 웃는 것 같아, 묘하게.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인데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랑 맞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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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잘생겼는데? 아휴, 저 한심한 인생들. 뭐 한심한 걸로 따지면은 내가 갑이지. 저런 혼남들이 순진해서 의외로 말을 잘 듣는가? 저기를 어떻게 가야지? 돌아가야 돼요? 느껴진다, 이 깊고 진한 호구 스멜. 안 내면진다, 가위바위보! 저기요, 잠시만요. 편의점에서
소보루 맨솔 세감만 사라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저기 학생들 미쳤어? 갑시다. 어, 좋은 사람 같은데. 나 좋은 사람 아니야. 잘생긴 오빠 그러지 말고요. 야! 이놈은 새끼들, 니들 내가 웃어? 웃어! 인기가 어디서 지금 담배를 사다 달래? 딱 한 번만요. 웬만하면 끊어라. 뼈 삭는다. 어? 뭐야? 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 여자 뭐냐? 이봐 학생들, 그런 거 어른 대사 하고 좀 더 멋진 일에 청춘을 걸어봐. 알았어? 잠깐. 잠깐은 무슨 잠깐? 그래 잠깐. 이건 나 걱정해준 각. 담배 끊으라고 해준 사람 오빠가 처음이에요. 폰번호가 019? 736-5186.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내 번호 아니야. 어, 이거 왜 물어본 거야? 멋진 일에 청춘을 걸라면서요. 오케이. 아니야, 저장하지 마. 저장하지 마. 야, 이게 뭐냐고! 오빠. 어?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뭘? 제가 오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장난. 아, 진짜 개웃기네. 쫄았어요? 아니, 안 쫄았어. 이따 밤에 전화할 거니까 쌩까지 마요. 그럼 난 졸라 바빠서 이만.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나오게 찍어도 되죠? 이벤트 상품입니다. 어, 그럼요. 저 SNS 올려도 될까요? SNS 그거 나 너무 좋아하죠? 네. 제가 SNS 홍보 진짜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잘 나오게.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저희도요. 저 이거 껌 하나밖에 안 살 건데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요. 그, 너무 좋죠. 사진 찍어주세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네.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저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요. 화이팅! 화이팅! 대라. 예, 아버지. 저거밖에 안 사더나? 아이, 저것밖에라니, 아버지. 아버지, 요즘에는요, 저런 학생들이 SNS, 응? 인터넷 막 이런 데다 막 올려주니까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야, 아버지. 하긴, 그 네 얼굴 보러 오는 여학생들 덕분에 이 전기세도 내는 거 아이가? 그렇긴 아. 하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직도 속이 안 좋으세요? 야, 밤새 편의점 지키는 게 장난이 아니다. 야, 내 오랜만에 일하려고 야,
네 그러고 좀 알바 좀 그렇지. 알바가 안 오니까 내가 지금 이 고생. 아버지!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 스트레스를 일하는 버킷 캐스틀라이트스 소견으로 모이고 현재 NPO 유지하며 하이드레이션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급체하신 겁니다. 급체했는데 뭐를 지금 들어서 팔팔 흐르고 돌아다니겠다는 하나도 안 아프다가 어디 일 좀 하려면 아프지. 급체 같은 소리인데. 그럼 저님은? 예예예. 예, 예. 태연아. 예. 가게문은 어찌 됐노? 아이고 야야 또 문 닫았다고 본사에서 경고 때릴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네 아빠가 들어오나 아침에 교도해도 시키겠으면 열을 때려 열 이래 열 누가 열 땀을 다 낳는 거를 지랄한다 이거. 아버지 여자는 주먹으로 말한다고 했던가? 찔레꽃 꽃말에 뭔지 아니? 아, 꽃말 타령이야. 뭔데 뭐? 찔러 죽인다? 찔찔 짜게 만든다? 뭔데 뭐? 뭐? 저승사자한테 물어봐라. 저승사자는 네가 만날걸? 너 딱 걸렸어. 아 지금부터 어디 갔다 와? 돈만 내가 쏟아놓고. 와 반찬이 없나? 야 너 그거 그대로 내려놔. 나 경찰 신고할 거야. 경찰? 불러라 불러. 어? 투자자 누나한테 정산 안 해준 거 내가 신고 좀 하게. 아 말이나 준다고 했잖아 내가. 아빠 바로 와. 탈진나. 아빠 앞으로 내 몸 산대. 이 내 걱정해 주는 거 딸뿐이네.
이제마 걔한테. 진짜 걔 하는 거 맞지? 어머, 배수인이네 모르나? 응? 진짜 사나이 부산 사나이 최용필. 오바 하는 거 보니까 걔한네. 아, 놀랬다 아이가. 아프다 좀. 김치 못 담는 줄 알고. 뭐? 김치? 아빠 버터 김치 좀 담가라. 박서방이 겉절이 먹고 싶다고 난리다 난리. 아빠 고춧가루 국산 쓰래. 다 놓고 가. 야, 둘째만 다 갖고 가지 말라고. 야, 도둑이야. 연아, 아버지 좀 쉬세요. 저 엄마랑 교대하러 갈게요. 미안하다. 얘네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아니요, 쉬세요 아버지. 그래, 가라. 예. 엄마. 자기야. 엄마. 아우, 왜? 일어나, 출근 준비해야지. 몇 시고? 7시 반. 7시. 아우, 왜 아파라. 아, 우리 아프다. 엄마 많이 팔았어? 아유, 야, 한팀 왔다, 한 팀. 한팀 왔다고? 야, 그 환불 했다, 환불. 그냥 환불 의아한지 몰라서 수탁에 올려놨다. 이거? 아니, 내가 알려줬잖아, 환불하는 거. 이제 알려줬나. 간다. 진짜 내가 한 10번은 알려줬어, 근데. 오늘 장사는 어떠세요? 아, 우리 센터 어렵죠. 어려워요? 네, 뭐 다 그렇지 뭐. 학교 끝났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학교 빨리 끝났나 보다. 점장님, 오늘 원 플러스 원 뭐 있어요? 아, 오늘 초코스틱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초코스틱. 이거 어떻게? <어떻게? 웃음> 갖고 왔다. 이게 뭐야? 엄마 부산 간다. 부산 왜 가는데? 당숙이 보험 든다 하는데 왜 안 가노? 엄마 이번 달에 실적 꼬이다. 아, 엄마 나 이틀 밤 됐어. 이틀 밤. 그 알바라도 구해라. 엄마 무슨 알바를 구해. 우리 지금 장사 안 돼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몇 팀 왔노? 한 팀? 한 팀? 아, 그 스타킹 반품했던 거 다시 색깔 바꿔서 사왔어. 지금 뜨라고 그 가시나 그 간다. 아, 뭘 가 엄마. 엄마, 이거 아빠 팬티야! 너도 섹시할 거 입어, 이들아야. 내가 여기서 섹시할 일이 뭐가 있어? 이게 뭐가 섹시해, 이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맞아. 이벤트.
어서오세요. 뭐 어떤 것 드릴까요? 저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알바요? 무슨 알바? 이쪽으로 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아이가 좀 갖고 올게요. 싸늘하다. 가슴팍에 비수가 꽂히는 이 느낌. 편의점에서 소보루 맨솔 세 갑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저 괜찮아요. 뭐가? 난 하나도 안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요? 저 마실 거 있어요. 마실 거구나. 나를 기억 못하는 모양이야. 다행이다. 얼른 돌려보내야겠어. 이게 밤샘 심야가라서 올빼미입니다. 아무래도 여자분 혼자 있기는 싸움 있겠다. 개자랑 집이 좀 먼 것 같아.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말투도 그렇고 얼굴에 적어는 불량한 애들의 시그니처. 편의점 알바는 불합격. 아웃. 낙제. 엑스. 탈락. 점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거 좀 드셔보세요. 피로회복에 좋은 허브차예요. 왜요? 못 먹을 거 드렸을까봐요? 그럭저럭 향은 뭐 괜찮네요. 맛은 더 좋아요. 네. 혹시 화장실 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키는 저기 뒤에 있고요. 이렇게 들어서 가면 돼요. 네. 드시고 계세요. 아저씨. 응? 웬 놈이야? 도다 괜찮아. 지금 뭐 드세요?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여보? 나도 몰라. 알바가 만들어준 것인데 헛불하게 맛있어. 알바 잘 뽑았다 해야. 저기 나 내일 그 또 면접 있어가지고 나중에 통보를 해줄게. 왜요? 아 저기 나 내일 그 또 면접 있어가지고 나중에 통보를 해줄게. 왜 그러고?
그때 싹둑 잘랐어야 했다. 저 시한 폭탄을. 안녕하세요. 이쪽은 정샛별이. 수수수 새로뽑은 우리 신의 알바. 그 임시직이야 임시직. 인턴 수수 비정규직. 정샛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처럼 이름도 예쁘네. 정샛별이. 엄마. 정샛별. 그래. 정샛별이. 아이고. 엄마. 정샛별이 아니고 정샛별. 샛별이 했나 그래. 아이고야 세상 이쁘대. 아니 근데 누님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저는 두 분 남매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소리 좀 들어요. 아니랑. 뭐지? 22살 치곤 지나치게 세속적인데. 근데 편의점 알바는 임시직 인턴 이런 거 없지 않나요? 아니야. 그거 너 몰라서 그래. 기본 수습 3개월. 하는 거 봐서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식 알바가 될 수도 있고. 정식 알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사소하긴 한데 매출 증가, 서비스 정신, 근무 태도 정리 정돈, 단골하고 뽑혀있어 뭐 창고 정리, 외상 사설, 폐기 제로 뭐 등등등. 이거 너 하나라도 미달시냐는 바로 요거. 요거 너 요거 뭔지 알지? 진짜 사소하네요. 다 썼어요? 자, 일단 내가 포스기부터 설명을 해줄게.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야. 그러니까 P.O. 막 그렇게 찍고. 너 편의점 알바 좀 해봤나 보다? 네, 조금 짧게. 짧게. 뭐 담배 종류는 다 알지? 아니요. 뭐 왜 피우는데 왜 몰라? 안 피우는데요? 야, 너. 야. 그딴 거짓말이 통할 것 같아? 너는 3년 전에 나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켰어. 이. 왜 그렇게 봐요? 아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잖아. 2천 개가 넘어. 그중에 뭐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유일한 상품이 바로 이 담배약.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네가 담배... 이렇게요? 오호, 너 막 지금 막 손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재미없어. 장난 좀 친가가지고. 네가 나 몇 번 봤다고 장난을 쳐? 이게 장난... 너 아무튼 이거 진열대 보면서 담배 다 외우고 있어. 나 어? 음료수 채우고 올 테니까. 알았어? 네. 똑바로 해. 다 외웠어? 점장님. 저거 안 떼요?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럼 떼야지 떼야지. 이거 정식 알바 구하는 날 딱 떼야지. 곧 떼게 될 거예요. 이따 밤에 올게요. 그래라. 야 너 그 뒷주머니에 돈 빠지겠다. 빠지면 내 거다. 오토바이 좋아 보이네. 상한데. 찜찜해, 찜찜해. 응? 웬일이냐? 벌써 일어나 있고. 알바 간다. 갔다. 야, 밥 해놨으니까 저거 먹고 꼭 냉장고에 넣어놔.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 아저씨,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동훈이야. 아니, 잠깐 배달 좀 갔다가. 자, 아저씨 뭐 드릴까요? 뭘 주냐면은? 네, 뭐 거시기요? 자, 자, 잔돈 좀 바꿔줘. 천 원짜리를 다 바꿔. 10장. 10장. 자,
됐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들어가세요, 아저씨. 내가 현금을 여기서 이렇게 열장에 세가지고 여기 넣어놨는데 그 후로 현금 거래는 없었고 근데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이게 다 어디로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게 어디 간 거야? 뭐야? 야 너 뒷주머니에 돈 떨어지겠다. 설마 정세별지 이씨 난 진짜 죽었다 이씨 왜 이게 안 보여? 잠깐만 이렇게 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 씨. 저 이거 왜 꺼져 있지? 왜요? 못 먹을 거 드렸을까 봐요. 있다. 야, 이 정세병이 나쁜 게 집에. 예,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살고 편의점에 죽는 편생 편사입니다. 오늘은 그 15년차 편두리인 제가 지난주에 당한 현금 알바 슈킹 사건에 대해 폭로를 할까 합니다. 심야 알바하겠다고! 갑자기 나타나 반년 22세 제이양! 너! 제이양이 끊었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 제이양이면 정... 구독자 중에 편의점 점주 계신 정세별. 이 편의점 알바 의심스러우면 집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그거 틀리면 백호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가만있어봐 이거 혼자 아닐 수도 있잖아. 아 뒤지고 싶어서 왔냐? 죄송합니다. 자, 어? 아직 몸이 딱 기억하고 있어. 병명의 교회 있어요. 7시 약자 맞죠? 7명 맞춰서 왔네? 아니요. 나는 그냥 샛별이 찾으러 온 건데. 아니, 이름이 뭐 한두 개인가. 핑크, 체리, 츠바사, 미카짱. 지들 마음대로 불러요. 뭐 샛별이도 있어.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우리 편의점 알바생 이름이 샛별인데. 아이고 좀 나요, 진짜. 잠깐만요. 저기 경찰 선생님, 여기 주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요? 아, 여기 깊이 없어. 봐봐요. 맞죠. 주소도 여기 맞고, 이름도 샛별이고. 맞잖아. 우리 새로 들어온 알바인데, 내가 교육한 사이에 50만원을 들고 찼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꺼져있고, 그래서 거기 주소 보고 내가 찾으러 온 거라고. 여기 어디야? 많이 아파요? 아, 많이 아팠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편의점이지? 어? 넌 집에 왔지. 샛별이 와서 교대해줬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샛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 담배 정리하러 왔고 일찍 왔다 카던데. 뭐라고? 담배 정리? 자 알바하러 와서 슈킹하는 애들 보면은 노리는 거 1순위가 뭐야? 현금이야. 2순위 바로 담배예요. 담배 왜? 비싸잖아. 그리고 가벼워. 편해. 팔기 편해. 안 돼. 아니야. 이씨. 감사합니다. 이게 왜 자? 안돼! 내가 왜! 아!
아버지, 아버지 집에 그 변성 키 있죠? 예, 예, 예. 지금이야, 지금. 아버지, 어, 내려와. 여기, 여기 키. 이거, 아, 아, 이거. 와, 뭔 일 있나? 다시, 아, 어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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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씨, 너 이거 다. 제거 정리 끝. 낙타 블루 헝갑이랑 에센스 수 두 갑 찾아냈어요. 총 세 갑. 찬찬 인정? 너 이거 잘했죠. 야, 야, 너 이거 또 왜요? 아, 왜 열어놨어? 먼지 들어가게. 이게 무슨 밥통이에요? 비슷하지. 근데 이 시간엔 어쩐 일이에요? 응? 응, 뭐, 그냥, 응. 혹시, 나. 너 뭐? 나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나 보고 싶어서 막 뛰어왔네. 아, 잠자리 됐나? 많이 너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응급실도 우리 편의점처럼 24시간인 거 알지? 우리 아버지 태어나가지고 병상 하나 피웠다. 아, 지가 뭐 내 앞에서 웃고 있어도 어? 아마 힘들겠지. 내가 와서 계획이 실패했으니까. 최대한 이건 진짜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야, 내가 진짜 이 타이밍 안 왔으면 어쩔 것 말이야. 맞죠? 아까 그 편의점 아저씨. 아, 여기서 편의점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알바생? 이름이 샛별이랬던가? 아니, 그게 사실은. 어? 저 아세요? 아니. 아, 아가씨가 샛별이야? 아니요, 아니요. 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바가 50만원 훔쳤다고 찾아왔는데. 가시고 가, 치료가. 지하로 비슷한 점장님이 우리 집에요? 아, 근데 주소가 왜 틀려요? 우리가 천호에 잠복하고 있었거든. 1006호인데 우리 집? 아까 그거 좀 꺼내봐. 뭘 꺼내요? 그 근로계약서. 그 근로계약서가 뭐 어딨어? 그 뒷주머니에. 뒷주머니 없어? 야, 어디를 만지는 거야? 보세요, 1006호. 5자인지 6자인지 헷갈리게 쓰긴 했네. 예, 그러기는 했네. 훔친 거예요, 아니에요? 저, 샛별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 저기. 야, 샛별아, 야, 샛별아, 잠깐만. 돈은 어머님이 급히 쓰실 일 있다고 가져가신 거예요. 야, 그러면은 얘기를 좀 해주지.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원래 남의 가족사에 끼어드는 스타일 아니고요. 아니, 이런 게 무슨 가족사야. 말을 좀 해줬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는데. 점장님도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가?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판단하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일 한두 번 아니니까. 야, 샛별아, 잠깐만. 따라오지 마요. 죽기 싫으면. 잘 참았어, 최대한. 좋아.
그럼 100점 맞은 기념으로 음료수 쏜다! 모두 다 이겼다! 아저씨 여기 있으면 살렸대! 야 정은별 응? 공부를 100점 맞아봐 너 고3 맞아? 아니 지금 딱 끝나고 공부하러 갈라 그랬어 안 보여? 너 따라와 너 날라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아 사람이 뭐라고 너나 나는 똑같은 짓을 해도 더 의심받고 더 욕을 먹어 그니까 은별아 우리가 의심받으면 누가 슬퍼할 것 같아 언니도 무슨 일 있지? 무슨 일 없다 가자 세별아 정세별 없나? 세별아 여기를 포기해버리겠지 만만치 않다고 소문난 구역이요 저 몰라요? 전 뽀갠다면 뽀갭니다 오케이 네가 뽀개불면 뒤는 내가 봐준다 진짜 판촉의 왕 맞네 우리 저녁 먹자 내가 제대로 보실게 저 알바 가야 돼요 소고기 쏠 건데 소고기요? 에이 내 이름은 한 달씩 대한민국 최고를 꿈꾸는 웹툰 작가지 그러나 마음은 인세 현실은 월세 마음은 멜로 현실은 에로 넌 살아라 간지러워 몇 달째냐 그래서 난 오늘도 그린다 알몸을 창작에 고통 창작의 고통이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순간 나 교집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작가가 흥분을 해야 그림도 흥분을 해요 99.8 99.9 100
너 뭐야? 너 어떻게 나 먹을 때만 이렇게 기깔나게 맛있어서 딱 들어오냐? 야, 네가 먹을 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올 때 네가 먹는 거야. 그거나 그거나. 소세지 굽었네? 별일 없었어? 별일은 무슨. 너 마감할 동안 나도 인생 마감할 뻔했어. 왜? 뭔 일 있었는데? 야, 야, 들어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멀쩡한 알바를 두드러 오해했는데 뽀록이 나서 그 알바가 빠져서 가버렸다, 맞아? 너 정말 개새롭다. 그럴 수 있지. 난 네 마음 이해해. 나 이해하지. 걔가 원래 옛날부터 그런 애야. 내가 알아. 아. 작가의 촉으로 봤을 때는 그 알바 절대 안 와. 이름이 뭐라고? 샛별이. 샛별이 그 친구 보면 내가 대동맥을 걸어. 샛별아. 너 뭐야?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분이나 일찍 왔네? 찝찝한 거 싫어서 소고기도 포기하고 온 거예요. 친구, 친구. 샛별아! 이거 소고기 도시락인데 이거 먹을래? 아, 소고기. 고기 진짜 많아. 넌 대동맥이 없는 거야 오늘. 감시하는 거임? 임시직 알바가 모른 척할지 모르니까. 야 정세별 너 진짜. 야 너 내가 진짜 분명히 얘기하는데. 야 너 이거 내가 전자레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청소 잘하는 거 알아볼라. 어 전자레인지 어 봐봐 이거 봐. 자세히 봐. 으유 야 이거 봐. 찌꺼기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썰었지. 내가 미안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잘해서 하는 거지. 샛별이 사랑하는 점수의 마음이랄까? 난 잘해. 커피머신 싹 청소해가지고 오늘 커피는 주이거든. 손님 엄청 올 거니까 각오해. 에어컨 필터에 먼지 많이 낀 거 같은데. 야 정샛별! 아! 어 맞아 내가 너 의심했다. 야 너 알바 처음 온 날 돈이 다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냐? 그리고 너도 잘한 거 없어. 전화를 왜 꺼놔? 배터리 다 돼서 꺼진 거임. 주소는 왜 잘못 써? 원래 글씨가 그래요? 5랑 6을 그렇게 헷갈리게 쓰는 사람이 어딨어? 여기요. 잘났다 그래. 화낼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미안. 사과 너무 바로 하는 거 아닌가? 마음 먹어주면 바로 하자는 주의야 나는. 그럼 나도 시간 끌지 말라는 거네? 당연하지. 오케이. 그럼 창고 정리랑 워크인 냉장고 음료수 채우기로 마무리, 콜? 야, 정세별, 너 진짜! 와, 그거 나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내가 할게. 선생님, 같이 할까요? 아니. 아, 왜요? 여주 씨! 대현 씨!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면 어떡해. 엇갈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이, 연주 씨 여기 지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되지. 연주 씨 우리 같이 점심 먹을 거다. 배고픈데. 점심? 응. 팀장님, 저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근데 어떡하지? 나 점심 미팅 있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 미팅해야지, 미팅해야지. 난 연주 씨 얼굴만 봐도 배부르더라. 저녁 때는 시간 될 것 같은데. 저녁에? 이따가 혹시라도 호텔에서 만날까? 이따 봐. 아. 오, 오. 자.
야, 세빈아. 야, 나 너 진짜 많이 기다렸어, 오늘. 빨리 와. 점장님. 점장님 혹시 저분하고 향수 뿌리고 오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향수. 아닌데. 아니, 맞으면서. 야, 진짜 아니야. 나 이거 여자친구가 사준 거야. 자기 만날 때 뿌리고 오라고. 이렇게 착착 뿌리고 쭉. 점장님, 여친 있구나. 야, 당연히 여자친구 있지. 내가 여자친구 있는데 네가 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혹시... 야, 너 질투하냐? 아니요. 여자친구분이 불쌍해서요. 내 여자친구가 왜 불쌍한데? 점장님 이제 저 매일 볼 거고 그럼 저한테 푹 빠져서 여친한테 애정이 식을 거니까요. 여자친구한텐 죄송하다고 미리 꼭 좀 전해주세요. 야, 야, 이거 심각한데 너 치매 걸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나이 아닌가? 야, 세빈아! 야, 너 정신 차려. 너 할 수 있어. 어? 정신 차리고 이래. 알았어? 아! 나 간다. 가세요. 어, 야, 그래. 야, 너, 니, 어? 내가 다, 어? 그날 난 샛별이에게 연주 씨의 존재를 알리지 말았어야 했다. 야, 연주 씨, 내가 어떤 남잔지 오늘 제대로 보여준다. 함께 밤을 지새워 보자는 게, 여기? 어, 24시간에. 그럼 뭐, 이렇게 함께 땀을 흘려 보자는 게, 운동. 뭐야? 그럼 무슨 생각했는데? 어? 이보세요, 최대현 씨. 정신 차리세요. 네. 회사 왔을 때 보니까 운동 많이 해야겠더라.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치매 알바도 뽑았다며 밤에 푹 자고 짬짬이 운동하라고. 가볍게 몸부터 풀고 시작할까? 괜찮아? 어, 현주 씨.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왜 물어? 그냥 가면 되지. 의심받을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무로 올게요. 의심 안 하면. 점장님 지금 뭐 하세요? 저는 일하는데. 바빠서 씹는 거예요? 왜 바쁜데요? 손님 와서 담배 사감? 현금 5,000원 받고 500원 거슬러 줬어요. 인증샷. 누군데 그렇게 계속 보내? 아, 우리 알바해. 어, 다시 가. 대현아, 우리 중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나? 속리산이었지. 거기 무슨 유소호스텔에서 자는데 밑에 시끄러워서 우리가 날밤을 깠잖니? 어, 갑자기 그건 왜? 지금 여기가 그래. 니네 편의점 파라솔에서 니 알바가 친구들 불러다가 걔 난장을 까네. 지금 무슨 대천 해수욕장 머드 축제장에 와 있는 느낌이야. 정세별! 너 왜 자꾸 1인분만 가져오냐? 아, 야, 친구만 많았잖아, 맥주가. 야, 우리 점장님이 냉장고 다 채워놨으니까 그냥 하자. 야, 그런 거 다 점장이 해? 누가 해? 샴꾸장이랑 청소랑 내가 다 하겠지. 아, 난놈은 난놈일세. 아니면 여기가 터가 좋은가? 우리 꼰대한테 이 건물 확 선물하라 그럴까? 야, 국물 없냐? 국물? 따뜻한가? 너네 다 갔다가 끓여 먹어. 여기 니네 냉장고잖아. 냉장고를 붙여. 야, 정세표 이 기집애 간만에 간만에 마음에 드네. 와, 저거 진짜 이씨.
얘네들 웬만하면 끊어라. 와우 슈퍼 아니 걔네들이잖아. 야 맞아 이것들이 아주 그냥 와 오케이 좋아. 내 편의점에 빨대로 꽂으시겠다. 아 니네 오늘 내가 아주 삐짝을 내주마 이 기생충들아. 얄궈라 맥주 비틀어준다. 맥주 가지고 되겠어? 양주 정도는 까줘야지. 최후의 만찬인데 안 그래? 정정님? 봤나봐? 뭘 아는 건 아니겠지? 얘기를 안 하시겠다. 기억 안 나요? 올라오라. 내 진상 안 붙는 사야돼 아주. 점장님 큰일 났어요. 야!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파시면 어떡해요? 아 점장님!